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엄마 됐네. 그니까요. 아. 네, 저희가 지금 오프닝을 아주 조용조용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우리 주혁 씨도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이젠 정말 아기 엄마인 것 같아요. 살짝 슬퍼요. 뭐 슬퍼, 좋지. 아기 이젠 영원한 내 편이 딱 생겼는데. 솔직히 남편 영원한 내 편 아니잖아요. 남편 못 듣게. 이제 한국에서. 저쪽에 있어요? 그렇죠.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. 저번 편에는 이제 엄마가 정말 이 어려운 그 환경에서 옥수수밭에서 이제 아이를 주옥 씨를 그것도 이렇게 낳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생기면 뉴스에 날 일이에요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근데 북한은 아이 날 때까지 밭에서 김에다가 애 낳는 엄마들이 맞아요. 많았어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랑 오빠를 다 여름에 낳았는데 낳기 전,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가서 무밭 생장을 냈대요. 그랬대요. 그 우리 엄마도 저 낳는 순간까지 장작 패고 그랬대요. 장작 패고 막 아기 내려오려고 그래서 두 번인가를 유산할 뻔했대요. 저를 군인 가족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아기 안고 있으니까 불편해 보인다 그러겠지만 요 아기가 아주 이렇게 편합니다. 안아줘야 잔대요. 네. 안겨 있을 때 안 울고 잠을 자요. 네, 그리고 또 우리 주옥 씨가 또 최초로 또 최연소 출연자를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기 딱 보여주면 어떻겠냐.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. 요즘에는 이런 아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옛날에는 북한에는 아기 있으면 막 이렇게 만져도 보고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이 만지고 이런 거 맞아요. 겁나요. 맞아요. 괜히 언니 큰일 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저도 마스크를 끼고 아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얼굴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유리벽이라도 채워야 되나? 아, 그러게 이 벽을 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?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제일 좋았던 건 일단은 원하는 걸 다 먹으셨어요. 진짜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북한에서 임신한 여자들이 갑자기 그 조선예술 영화에도 나와요.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이렇게 좋지 않나는데 그 돼지족발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. 없어. 근데 그 발족을 먹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막 온 동네 탄광 사람들이 다 떼다니는 이런 얘기가 너무 흔한 스토리잖아. 그래서 저는 가졌을 때 한 중기 딱 넘어갈 때쯤에 새벽 3시가 됐는데 간장게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. 또 고급스러운 거 먹고 싶니 왜? 언니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를 막 깨웠어요.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 새벽 3시에. 오빠도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근데 부회는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. 찾아보니까 어머 야간 무인 간장게장 점포가 있더라고. 어머, 그럼 무인이면 어떻게 해? 그 가서 그 결제 그게 안에 이렇게 있는데 결제를 하면 딱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뭐 열을 해야 되나요? 아니요 간장게장은 그냥 그러니까 상태로 돼 있는 거를 너무 놀랬고 신기하고 일단은 그게 먹고 싶은 것도 놀라웠는데 새벽 3시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. 너무 놀라웠고 야 그 평소에는 원래 아기 임신하기 전에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별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김밥이랑 돈가스를 안 먹거나 진짜 없을 때만 먹는데 임신한 걸 몰랐을 때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 잠에서 깰까 말까 하는데 막 눈앞에서 김밥이랑 돈가스가 막 본인 얘기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네. 뭐라고 하지 마 그러나 봐. 어머, 힘 쓰는 거 봐요. 아 귀여워, 아기 울음소리. 어떡해. 아무튼 그래. 울어봐줘. 그러니까 2.6kg면 우리나라에선 작은 거죠. 작은 거죠. 2.4부터는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가 들어가서 겨우 간당간당 넘기고. 그럼 북한에 태어나는 애들은 다 인큐베이터 가면 다 인큐베이터야. 이야 세상에. 저도 2. 몇 킬로로 나왔다고 그랬는데
북한에서 그냥 그렇게 나오면 그런 줄 아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. 맞아.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? 두 번째는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벤트? 그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중간에 막 피가 보이거나 좀 이렇게 배가 조성기가 보이거나 그런 이벤트가 제가 한 세 번? 두세 번 정도가 있었어요.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갑자기 피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다 검진을 받으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. 말기에 가니까 중기 후 말기로 넘어갈 때 또 그때는 배가 진짜 아프고 막 피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북한 같으면 그러면 뭐 어쩌겠어? 어쩔 수 없죠. 근데 그냥 바로 병원 달려가요. 바로 그냥 달려가서 다 그 수액 맞고 주사 맞고 그렇죠. 우리나라는 또 맞고. 이게 임산부라 그러면 완전히 뭐 다 제껴놓고 처음 먼저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지금 막 피가 나, 피가 보였어. 엄마가 원래 다 그래. 엄마는 북한에서도 그랬었구나, 엄마. 북한에서처럼. 원래 말기가 되면 버여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. 이게 당사자로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우리나라는 전화 한 통이면 119가 뭐 딱 오는데 집 앞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.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응급실이든 뭐가 됐든 갈 수 있으니까. 아니 일단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없죠. 유산하면 하는 거고. 맞아요. 조산하면 하는 거고. 피가 나면 나는 거고. 대부분 유산하고 조산하면 아이들 생명을 잃는 거죠. 우리나라는 유산을 해도 키울 수 있는 그거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되는데 나는 인큐베이터라는 것도 나 한국에서 처음 알았어요. 저도요. 맞아요. 거기서 몰랐어요. 아니 어떤 그런 투명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놓는다는 건 난 너무 깜짝 놀랐어. 엄마 뱃속이랑 똑같은 환경을 줘봤는데. 애기 보는 게 되게 하루하루 행복하고 시킬 때도 너무너무 이쁘고 근데 막 애기 보면서 힘들긴 하지만 행복하고 막 그렇죠? 너무 막 어떨 때는 진짜 악마야 막 계속 우는 거예요. 다섯, 여섯 시간 제가 허리뼈가 진짜 튀어나올 정도로 안고 있었는데 계속 울어 있어. 악마야 하다가 딱 봤는데 막 너무 이쁘고 막 또 잘 때는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그리고 애기가 막 새타랗고 핑크색.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 너무 예쁘고. 너무 좋겠다. 진짜 여기 틀면 짝 참으려고, 맞아요. 틀면 참으려고 하니까. 맞아요. 장작을 떼서 뭐 애 신생아 눕혀놓고 장작 떼고 불 떼다가 연기 박스 나는데 또 들어가 애기 울면 또 안아주다가 북한의 엄마들은 제가 볼 때 영웅이에요, 영웅. 맞아요.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방송을 하면서. 지옥 씨도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옥수수 밭에서 아이를 그렇게 낳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. 맞아요. 그래서 엄마. 그래서 저도 계속 요즘 이제 출산 임신하는 과정부터 출산 요즘 뭐 산후조리 쭉 하면서 아기 이쁘기도 하지만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니까. 엄마 우리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희를 다 견뎌내면서 키워냈었을 거잖아요. 진짜 감사하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주혁 씨가 힘든 건 북한의 엄마들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. 말할 수 없어요. 말할 수 없어요. 북한의 엄마들은 등에다 업고 불 떼고 장작 태고 다니까 애기 업고 물동이 입고 다니잖아요. 그 영상에도 제가 다 그 올렸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열악해요. 맞아요. 애기 업고 물동이 입고 가는 거 보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. 너무 화가 맞아요. 나서.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까. 아 맞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10일 정도를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시고 또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는 그 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매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진짜 이제 내가 혼자 막 해야 되겠는데 언니 요즘은 안 힘들어요. 왜냐면 쿠팡에서 언니 밀키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딱 조리만 하면 지금 저기도 있는데 될 수 있는 음식들이 다 그대로 매일 아침 지금 여기 이거 배달시켜 놓은 게 나 지금 막 로켓프레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받아 먹어요. 그래서 뭐 요거는 부대찌개 아 이건 칼국수 저거는 부대찌개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끓이기만 하면 돼. 어머머머 끓이기만 하면 돼. 세상에 그래서 안 힘들어요. 정말로 안 힘들어요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북한 엄마들은
그게 아니잖아요. 만 원이면 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. 이야 너무 좋습니다. 네. 우리 주혁 씨가 막 한국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막 이 한국에서 응? 이 삶이 그냥 막 침이 마르도록 맞아요. 그냥 막 이렇게 맞아요. 칭찬을 하고 있네요. 맞아요. 또 우리 주혁 씨나 전화 다 복 받은 사람들이어서 맞아요. 한국에 있는데 우리 애기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어? 소리 내는 거 봐. 아, 또 우리 주혁 씨 채널 그 북한 엄마 예 네, 가셔서 아기 크는 모습도 좀 많이 봐주세요. 저희는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 또 돌생일 때도 한번 제가 가서 좀 찍어보고 너무 좋아요. 그러면 너무 좋을 좋아요. 것 같아요. 사회 봐주세요. 그, 아 사회 봐주는 제가 뭐 그 정도 꿈은 안 되지만 아 너무 아이가 크는 모습을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제가 다 뿌듯하고 기쁩니다. 우리 주혁 씨도 힘내라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북한 엄마 채널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